가게 분위기가 저게 다 방콕에서 사온 거네요.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여기 불 많이 나와. 이름이 박붕 파이랭인데요. 박붕 파이랭 너무 맛있죠. 불 나야 돼요. 맛있어요. 아, 모닝 그롤이 너무 좋아요. 불이 엄청 세니까 더 맛있어 보여요. 저거 세게 볶아야죠. 그러니까요. 뭐 만드시는 거예요? 네, 똠얌꿍 만들 거예요. 똠얌꿍 만드신대요. 제일 맛있는 거는요, 태국 고추예요. 당신 나온 맵고, 네, 태국 고추예요. 우리 똠얌꿍이 맛있어요. 국물 너무 맛있어요. 향기도 나고요. 그래서 매워요. 와, 아, 멋있어. 그거 똠얌꿍도 저렇게 진한 국물이 있고 맑은 국물도 있거든요. 남편분이 서빙을 하시는군요, 가게에서. 네, 원래 서빙까지 다 하시나 봐요. 해야죠. 손님은 직원 구하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다 해요. 이모부가 조카가 마침 한국에 와 있으니까 선불레에서 손을 봤어요. 이모 집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여행 왔어서. 그리고 쇼핑. 저희는 쇼핑이 좋아해요. 동대문 시장이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신기해요. 그때 당시에 네. 태국에서 액세서리하고 있는 예, 팔고 장사하고 있어요. 있었으니까 네. 그때 한국 좋으니까 그래서 사갖고 그렇게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한 거죠. 좋았어요? 원래는 처음 결혼할 때는 말 안 들어요. 요즘에는 말 안 들어요. 고집이에요. 요즘에는 말 안 들어요. 네. 결혼 전에 말 잘 들었는데 점점 뭔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너무 예쁘다.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네, 제주도 갔는데요. 몇 년. 원래는 결혼할 때는 돈이 없어요. 바로 신혼여행은 못 가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맞아요. 몇 년 지났어요. 네, 돈 적금해서 갔다 왔었어요. 음식 나왔습니다. 이거 좀 제일 잘 나간 메뉴예요. 팟타이. 팟타이는 땅콩가루하고 레몬즙 같이 비벼서 드셔도 돼요. 서비스 해줘야 돼요. 팟타이 맛있어. 그러면 하나 더 드릴게요. 냄새가 느껴져요. 저희 제일 잘 나간 메뉴예요. 팟타이.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라 먹는 거 모르는데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아요. 맛은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우리 소스가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진짜 오리지널 맛이네요. 네. 우리 타이 시댁 어떻게 하냐면요. 태국 상무부 인증 받다는 거 식당이에요. 예. 우와, 최고다. 태국 음식점은 서울에는 600 군데 정도 있는데요.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제대로 된 정통식당. 이거 받기가 어려울 텐데. 네, 타이 음식점이 없는데. 네. 이렇게 유명한 집인지 몰랐네요. 네. 저희 상연에 받았어요. 자주 오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제대로 된 태국 음식 먹고 싶다 그러면 이 가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세요. 이제 저희 가게 없으니까. 괜찮아요. 여행사? 뭐예요? 여행사도 해요? 저희 두 가지 네,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여행사 쪽인데요. 객신 예약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혹시 담당자분 소개해 주시겠어요? VC피싱 하는 건 아니죠, 지금? 하루 50만 원. 여행사 일까지 하고 이 식당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 사무실과 여기 PC 쓰잖아요, 컴퓨터. 그러면은 여기 와서 더 요리하고 점심 시간 지나면 여행사 있네요. 그래도 바쁘시겠다. 엄청 바쁘실 네. 것 같다. 쉬는 날 없어요. 그렇죠. 식당, 여행사 다 굉장히 바쁜 직종 아니에요? 제일 바쁜 거. 같이 한다는 게 와. 또 외국에서 손님 오면 또 다 픽업해서. 지금 벌써 멋있어요. 지금 공항에 가 계시잖아요. 아, 그러네. 딸. 어, 유린 아니야. 대학교 교수님들이야. 한국의 방문, 대학교 여러 군데 대학교.
몰라왔었거든요. 가이드는 결혼 3년 후에 아신 언니, 아시는 태국 분이 아시는 언니가 새해에는 가이드 못 자르니까 저희 통화하고 가이드 인하고 싶으면서 그 한국 여행사는 사장님이 한국 분이요. 그때는 많았었어요. 뭔가 일반 여행사에서 보여줄 수 없는 진짜 한국의 정말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곳. 어, 인기가 좋아 좋겠다 이 여행사는. 재밌었어요. 언니. 네. 아, 다 태국 관광객. 사디카.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처음 방문하시면은 그 사원 조계사 여기 하고 부처님 기도하려고. 어, 조계사 그치 불교 국가니까. 네, 그러네요. 아, 저런데 정말 좋아하시겠다. 네네. 한국 전통 시장에 그 광하시려고요. 맛있는 거, 음식. 한국 사람이 어떻게 드시는지. 네. 시장 너무 좋죠. 바베나비, 또 이탈리아 가즈와 미나, 미나비즈. 아, 다들 표정들이 너무 좋으셔. 뭔가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시나봐요. 첫 번째 코스가 바로 조계사면 태국분들은 정말 정말 왜냐면 태국분들은 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와, 이런 코스를 개발하셨네. วัดนี้นะคะถือว่าเป็นจุดศูนย์รวมจิตใจตอนช่วงที่ญี่ปุ่นเข้ามายึดครองประเทศเขาด้วยคนเกาหลีอ่ะไม่รู้จะทำอะไรสู้ญี่ปุ่นไม่ได้ก็มาสวดมนต์อ่ะ ต้องรู้กิจยกซาจอกินเนี่ยเหมือนเฉลีย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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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
จะเป็นถนนวัฒนธรรม ฮันบุกจันทงเคียมพุ่ม คือเรื่องอะ สากุ ออกแทกกับโทรศัพท์กันเรื่อง จะชิงกุฎริทา คือคิดดีด้วย ยังพูดจังไหนอ่ะ เคียมพุ่มมี สันมุนซาชูลากอย่า화자 있잖아요. 네. 아, 이거 신기해요. And I'm gonna make 16,000 honestly. 16,000. 16. 또 한 번째 외국 분들한테 선보여야지. 분들이 재밌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게 제일 재밌. 바로 앞에서 만드니까 더 재밌죠. 네. 어, 그렇죠. โอเคโอเคโอเคความนุ่มจะเนี่ยการันตีนะสวยสวยอะไรเท่าอ๋อสไปซ์ซอฟต์แอนด์ดิสสวีทแอนด์คริสปี้อินไซด์ครับนัทคำซ่าคำซ่าฮันนี่ด่าคำซ่าด่าเป็นหม้อเป็นหม้อดินนะคะที่ สามารถเก็บความร้อนเนี่ยเดี๋ยวเราจะไปทานไก่ตุ๋นโสมกันนะคะแล้วก็ตั้งบนเตาแก๊ส ต้มยำกุ้ง 같은 것도 저런 쪽배기 먹으면 사실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ความต่างก็คือพอเราใช้คนไทยมันก็จะมองทุกอย่างแบบคนไทยแต่ถ้าใช้โลโก้ไกด์เราก็จะได้วิธีมองแบบเขาซึ่งเราจะมองเห็นว่าการมองในบางเรื่องต่างกันใช่옛날에는 여행사는 너무 커요. 큰 회사예요. 한 단위 팀 많이 들어와요. 와. 150팀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줄였어요. 일본 나라가 너무 비자. 옛날에는 태국 사람이 한국에 여행, 일본 여행 가면은 어려워요. 일본이 무비자 정책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일본으로 뺏겼죠? 네. 지금은 그래서 그냥 컴퓨터 하나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회사가 저 혼자 밖에 없어요.
저 됐어요. 아, 그렇게 죽었던 거예요? 네, 혼자 다 해요. 미안해요. 네. 제가 데리고 올게요. 데리고 올게요. 정리라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식당 사장님도 하고 계시고 네, 네. 여행사 가이드 일도 하고 계시고 네, 네. 야. 그 코스를 지금 시작부터 쭉 나왔는데 네. 제가 봐도 아, 굉장히 좋은 코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가이드를 얼마나 하셨어요? 가이드는 15년 됐어요. 아, 15년. 네. 네. 식당을 아까 처음에 네. 보니까 불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대로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타이 셀렉트를 받았을 거 아니야. 이탈리아도 비슷한 거 있죠? 똑같은 거 있어요. 이름이 오스피탈리타 이탈리아나. 오스피탈리타 이탈리아나. 뭐라고요? 그래. 오스피탈리타 이탈리아나라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서 해외 우수 한식당 인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시험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올 8월부터 정식으로 네. 인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식단도 하고 요 회사도 하면 정말 쉬는 시간이 없지 않아요? 미나 씨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또 남편분이나 또 같이 두 분 같이 하시니까. 식당이 다른 태국 식당하고 비교했을 때 네.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우리 스타일, 우리 레시피. 그 진짜 태국 맛스 식당이 찾았어요. 아, 재료 또 딱 도착했구나. 어, 궁금하다. 이게 이제 고추. 아, 야, 고추 너무 그쵸. 많다. 고추 진짜 싱싱해 보인다. 시금치. 와. 그래서 이제 이걸 태국 분들이라든가 전문가가 오면은 이걸 요리를 해줘요. 일반 시장에 가면 큰 시장, 경동시장 말고 큰 시장에 가면 몇 군데 있는데 일반 시중에는 없어요. 농장에서, 예, 그쵸. 재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갖고 잘하고 하는 데에서 직거래 하는 거죠. 다시 서울로 오신 거죠? 네, 우리 집이요. 네, 깔끔하다. 보통 바쁘신 분들은 집안이 좀 엉망이고 이런데 여기는 집마저 깨끗해. 잘 됐네요. 부지러운 것 같아요, 진짜. 담배 많이 피우지 마. 어머. 기다릴 때는. 뭐 맨날 담배 피워. 그냥 내가 뭐 술 먹어, 뭘 먹어. 맨날 싸워요. 담배 없어. 많이 피워. 싸우기보다 그냥 이거 좀 혼나시는 것 같은데요. 담배 냄새나. 우리는 부부 아니야, 친구야, 친구. 친구예요? 예. 네. 맨날 싸워. 애기도 없으니까 애기 없으면 부부 사이 안 좋아요. 이야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럼 맨날 똑같아. 하루 맨날 텔레비전 보고 침대는 나눌 것 같아요. 북한, 대한민국. 그래서 거기 나서 시끄러워하고 그냥 반대편 자고요. 대신 서로 발끈 안고 자잖아. 더만 못 가요. 발끈 안고 자잖아. 발끈 만지 마. 두 분 티격태격 하시는 게 너무 귀여우시다는데. 아, 사이가 좋은 거 같아요. 오늘 코를 보니까 나란히 안 자고 반대로 잔 거야. 네. 아, 저게 왜 그러냐면요. 가이드 나오고 이렇게 나면 일찍 자야 되는데 저는 스트레스 쌓이니까 옛날부터 저걸 TV를 보다가 자요, 잠들어 버려. 요즘 옛날에는 꼭 얘기를 해야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틀리니까 없으면 없는데 살자, 편하게 살자. 언젠가 한번 다시 한번 시도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놓친 거죠. 아유, 좀 안타깝다. 네. 아, 그래도 지금 병원을 찾아가셨네. 오늘 오신 거는? 혹시나 해서 그냥 혹시나? 나이 들고 갔는데 네. 10년 전에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인공지정도 몇 번 해보고 했는데 네네. 안 되더라고요. 네. 혹시 이제 기회 생기면 이전에 인공지정 하기 전에 나팔관 사진 찍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드시고 있는 거는? 지금 약? 네. 안 드시고? 네. 네. 아무거 없어요. 네. 당뇨고요? 네. 옆방에 있는 알았습니다. 네. 인공수정이 생각보다 확률이 높지 않아요, 성공하는 거. 다섯 번을 해봤는데 한 번을 성공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잠깐만 지금 카메라를 지금 들고 저 안에 들어가셨단 얘기예요. 아이고 정말 눈치 없다. 눈치 초반이지만 너무하네. 만약에 정말 임신 원한다면 여기 안에 자고 공간만 괜찮으면 시도를 뭐 못할 건 없죠. 네.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보면 이제 자기 난자로 자기가 임신하는 건 한 44, 45이 거의 최고령이에요. 젊은 여성분이 난자를 도와주면 공역을 하면 주면 내 자궁에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하실 수는 있겠고 지금도 물론 계란을 그러니까 생리를 이렇게 하는 게 자연적으로 있는 건 맞으세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못할 건 없어요. 이런 건 진짜 속상하죠. 맞아요. 아이고. 상담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어때요? 상담 받아보시니까. 기분은 좋아되는데요. 나 혹시 아기 생각을 좀 힘들어 것 같아요. 나이 좀 있으니까요. 네, 남편은 네. 키우고 싶다고 하시던데. 남편은 아기 비슷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아기가. 말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몰랐잖아요. 나한테 나이 들어도 많이 있는데 대리임신 같은데 대리임신하고 하면은 그건 저희를 생각으로는 전혀 바뀌니까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시생에 만나면은 난 다음 없는 건 낳고 싶어요. 우리가 군단자에서 아니 원래 김창우 씨는 구남매 가정이에요? 네. 우와. 그러니까 더더욱 이렇게 막 시끌벅적 가족 많은 네. 게 그렇죠, 그리우셨겠네요. 그렇죠. 조카가 18명. 16명. 우와. 초반에 너무 좀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 저분 어디 가는지 가는 길이 또 잘 몰라요. 말도 모르고요. 어떤 김치도 못 드실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요. 그렇죠. 처음에. 예, 예. 임신이 쉽지 않아요. 여기 알베르토 쉽게 많이 됐어요? 예. 아, 저 한 번 됐다가 저 유산이 돼가지고 물론 다르지만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뜨지 않고 자연이 결정하는 대로 드니까 사실 네. 받아들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인공수정 다섯 번 해봤는데요. 아이고. 너무 속상해요. 어차피 우리 해서 기다리 마음에 있잖아요. 애기 기다리는 거 마음에 있잖아요. 실패하시면은 맨날 속상해요. 식당을 조금 더 밀면 되지 않을까요? 식당 어떠세요? 네. 잘 그러니까. 되세요? 식당을 저희는 작은 식당 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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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이 아직 안 났으니까. 그래요? 네. 저희 이태원으로 전화 한번 동업해주시면 다시 하고 싶은데. 네. 리조트예요. 망고 잘밥이요. 망고 스티키 네. 라이스. 네, 맞습니다. 이름이 럭안찬인데 그거 같이 끓여서 칼로 나와요. 저게 밥이라고요? 오, 코코넛 밀크 넣어가지고 찰밥을.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망고도 맛있겠다. 고추에 까이 바나. 이모가. 망고 잘밥 만들거든. 먹어봤어요? 그러면 오늘 망고가 너무 맛있어 달아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곳이 없다는 얘기죠? 거의 없어요. 이거 본 때마다 생각나요. 밥에 이거 생각나요. 태국 가고 싶어. 언니 짜증 우리 태국은 가도 돼요. 언니 짜증만 나면 태국 가도 돼요. 태국에 네, 대신 여기 자주 오면 돼요. 망고 안 좋나? 아, 닭통으로 된 거. 태국 사람이 후식 없으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이 후식은 커피잖아요. 커피 한 잔 마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과일이나 디저트가 먹어야 돼요. 태국 디저트 네. 왜 주시는 거예요? 소개한 거예요. 왜? 어차피 한국 분들이 진짜 전통 태국 음식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드셔보세요. 아까 드셔보세요. 그러면 손님이 어떤 마음에 드시면은 어떤 맛을 마음에 드시면은 그 테스트 것 같아요. 저
망고스테키 라이스를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먹는 사람들은 맛있어요. 있어. 아는 사람들은. 맛있을 것 같아서. 만드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셰프가 그만 만들자고 그러는데. 토피오카. 어떻게 저 색깔이 좋네요. 갈라는 세 가지 만들었거든요. 여기는 이따 세 가지가 만들었어요. 찜해서 예쁘게 갈라로 나왔거든요. 간식이요. 태국 간식. 이름이 사쿠 사이모입니다. 이거는 스트릿푸드예요. 네. 와, 네. 재밌다. 네. 아니, 와, 이거 너무 재밌는 게 네. 진짜 태국 전통. 저걸 그래서 네. 메뉴에 있다고 저게? 네, 이게 메인 있어요. 갈라도 나오고요. 향신료도 나와요. 그럼 내일 디저트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디저트. 한국 사람이 많이 오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한 7, 80%가 한국 사람이잖아. 근데 한국 사람 한국 아니 뭐 내가 직접 서빙 그렇게 해주는데 맨날 미남 뭐 태국 스타일 해부르면 나 어떡하라고. 아니 그 과자를 디저트를 한국 분들이 입맛 안 맞았다고 조심히는 남기잖아 아까워잖아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요. 그렇지. 한국 사람들 잘 모르면 안 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꼭 만들라고 그거 서비스 그냥 조금씩 주면 그거 저거 돈 받기가 애매하거든요. 손이 많이 간다면서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모르니까 자꾸 네. 서비스를 주는데 네. 그럼 나중에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되잖아. 잘 안 해요. 하루만 지나 못 먹는 맞아. 아 심지어 달고 이런 걸 많이 들어. 보관하셨구나. 음식은 요리는 아빠 터치 안 한단 말이야. 터치 안 하는데 그거 말씀하지 마요. 왜냐면 우리 인증이 타이 셀렉트 받는 거 일정 인증은요. 그거는 태국 전통 음식점이 주는 거예요.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한국 스타일도 조금 생각해야 돼. 맨날 한국 사람 이야기하고 한국 나라 이야기하고 태국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는요 대한민국하고 태국은 전쟁 같아요. 와 이거 비슷한 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고추 가루 하고요. 가자. 네. 고추 가루. 고수, 뿌리, 마늘 이 세 가지. 예, 예. 세 가지. 고수랑 마늘 들어가는데 과자예요. 자, 과자에다가 찍어서. 아, 섞었어요. 섞어서? 네, 소스, 네. 이게 태국에서도 먹는 디저트예요? 예, 옛날에, 예, 전통이요. 저희 어렸을 때. 옛날에 어렸을 때는 태국은 그 과자 비슷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든 거 집에서 먹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 태국 사람들 저렇게? 과자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대단하시다. 네. 이거 한국의 한과 같아요. 맥주 안주는 좋아요. 나 그 생각했어요. 네. 뭔가 짭짤하게. 저희요 오늘 과자가 금방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전통 과자예요. 저기 가면 디저트에 서비스를 줘요. 어머니 가요 같이.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서비스 네. 없습니다. 짐짐해서 먹고 뭐야 텔레비전 쿠팡을 씹고 아니면은 맥주하고 같이 드시면 돼요. 많이 안 달고 네. 담백하고 네. 그러면서 달면서. 네. 뭔가 술안주 느낌도 나고 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여행 가서도 모르는 걸 네, 여기서 먹으니까 되게 좋은데요? 배도 부른데 더 먹게 되네요. 살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국제교내이다 보니까 양쪽이 결혼식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두 번을 결혼해야 돼요. 태국 때 해야 되고 한국 때 해야 되는데 결혼식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신고만 하고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이랄까? 결혼식을 안 하셨으면 아니 진짜. 오늘 태국 옷 입었는데 오늘 결혼식을 해봐요. 사회 퍼줄게요. 아니 나 축하가 아니래서 미안하다.
솔직히 아닌데도 말썽도 피웠고 밤에 맨날 싸우고 했는데 솔직히 진짜로 웨딩 사진 진짜 한 번도 안 찍어줬구나. 진짜 고마워. 쑥스러운가 봐. 미안하고 쑥스럽고 좀 짠하셔서 지금.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니 진작에 저렇게 좀 하지 그랬어. 아이고야. 어, 눈물 흘리시는 거 봐. 그래서 그냥 사람 아주 모두 고맙죠 그냥. 근데 약간 말씀은 짧으시지만 진국이신 분이에요. 옆에 한 사람이 다 행복하게 주는데 잘해주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왜 행복이 없어서. 아이고야. 그래요. 네. 많이 한국 생활. 아니 샴푸하다가 우는 손님 처음인가 봐. 예쁘게 하시네. 굉장히 매력 있는 외모세요, 우리 민아 씨. 태국 가시면 예쁘게 꾸미면 더 완전히 반짝반짝할 텐데. 좋은 집안 딱 얼굴이 있어요. 귀티 나요. 귀티 나요. 귀티 나요. 귀티 나. 오, 잘 어울리시네요. 멋있어요, 진짜. 근데 수트비가 멋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배가 다 가려졌는데. 뭐 새색시 됐네요, 새색시. 좋아요? 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인직 찍어내. 나이 좀 어렸으면 찍어내. 그치. 지금이 제일 어릴 때. 지금 충분히요. 지금 빨리 찍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하는 거 아니고 장모님 느낌 나왔을 거예요. 아, 네, 예뻐요? 느낌 이상하더라고요. 그쵸. 남들 다 하는 건데. 잘 어울리시다. 배 잘. 배 많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두 분 다 입술에 입맞춤 한번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위기 있게. 그렇죠, 눈 감고. 그냥 평소와 같이 하면 돼요. 자, 지난해 고개 왼쪽으로 조금만 갸우뚱해서 할게요. 신부님 얼굴 안 가리게. 와, 재밌다. 저거 저도 결혼할 때만 치면 힘들거든요. 아, 진짜요? 몇 시간 걸려요? 진짜 많이 찍으셨다.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고 손 잡고 여행 같이 가려고요. 맞아, 나 잘 듣는 남편이 되고 싶어요. 네, 저니까. 뭘 해도 나 못생겨. KBS, KBS, KBS